한번 해주시. 전 주민자치 위원회 전 협의회장님이십니다. 장경선 회장님 잠시 모셔서 인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오세요. 괜찮습니다. 좋은 일에 함께 해주십니다. 그 고령층 주민자치 협의회장이 있었습니다. 그걸로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미라 씨였고 이렇게 좋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그 브레이브토키 행사 너무너무 즐겁고 그 회비 예언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.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, 무슨 행사 전체적으로 다 함께 해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에요. 올해도 잘 부탁드렸다고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아주 멀리에서 오셨어요. 한 분만 더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.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오청년 위원장님이세요. 함께 해주셔서 잠시 오세요. 우리 오청년에서도 문화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우리 이 진짜 한 분 한 분 소개를 많이 드려야 하는데 다 소개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우리 한 분만 더 할게요. 한 분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주셔가지고 제가 첫 첫 되게 많이 벌어주셨어요. 그래서 우리 이봉재 선생님 이러셔서 한 번만 예 인사만 하셔야 돼요. 청북중앙교육자 교장 선생님이세요. 네, 좋은 일 많이 하셔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남용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저도 정말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분입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, 선생님. 그리고 여기 제가 팔이 부러져갖고 이렇게 그냥 못 올릴 줄 알았더니 그래도 오늘 함께 해주셨어요. 그래서 가서 조경하고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와주셨으니 어떻게요? 가수가 노래 안 하고 가수가 아니었죠? 그래서 박수 한번 모셔볼게요. 나오세요. 오세요.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는 안 됐으니까 그냥 양해 부탁드리고 하면 돼요. 죄송합니다. 오늘 파라보다에서 안 이렇게 된다고 해서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안 입고 왔는데 늦어도 좀 안 찢어졌다고 해서 찢지 마세요 어머니. 죄송합니다. 어쨌든 2024년 24년도 여러분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하고자 하시는 분 다 일들 잘 마무리 잘 하시고 첫 걸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요. 우리가 10년에 1월달에 맞아서 우리 미라 씨가 좋은 일을 하니까 1년 내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행복한 날을 보내시면서 또 왔으니까 또 노래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년만 돌려드리겠습니다. 조정아 10년만 돌려드립니다. 갑니다! 저 친구 봐.
10년 다 돌려드렸으니까 이제 10년 돌려받으셨으면 어떻게? 이제 신앙을 돌아가야 되겠죠? 6877 10년 받으신 만큼 즐거운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2877 갑시다. 세상 사는 곳